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가물치 연못에는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진짜 겨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물새들은 날이 춥건 말건 오늘도 열심히 연못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콧물은 마를 생각을 하질 않는데 얘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오후 볕이 좋을 때는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요즘 한창 절임 배추가 나오는 시기라 배추를 며칠째 먹이고 있는데 하루에 큰 배추가 한 통씩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먹고 있습니다. 배추 좀 먹으면 다시 연못물 마시러 오고. 많이 컸죠? 병아리들은 이제 혼자 자면서 슬슬 독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닭이다 보니까 몰려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크기도 어미랑 비슷해져서 언뜻 보면 누가 어미인지 구분이 안 돼요. 몰래 밀어 훔쳐먹다가 딱 걸린 공작이. 공작은 원산지가 따뜻한 인도라서 영하 9도의 날씨를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며칠째 별 탈은 없어 보입니다. 갈수록 식탐만 늘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 임신 테스트를 했던 푸드리는 사실 임신 확정으로 보입니다. 젖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젖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저거 봐. 오, 엄청나죠, 정말? 그걸 봐라. 아, 걷지 마. 아파, 아파. 아! 아파! 아! 침묻어.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염소도 할 일은 제대로 한 듯해요. 푸드리의 예상 출산일은 앞으로 2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는 푸드리가 털을 잘랐던 게 7월 4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푸드리의 꼬리에 달려 있습니다. 양은 원래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제거합니다. 근데 푸드리는 이 꼬리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식기가 털로 뒤덮이고 엄청난 털로 인해서 염소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배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푸드리의 털을 자르고 그 이후에 교배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5개월 뒤, 앞으로 2주 정도가 푸드리의 출산 예정일입니다. 염소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5일 전에 촬영한 거고 이건 5일 뒤의 모습이거든요. 젖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가. 누가 봐도 임신 맞습니다. 어우, 젖이 한 5kg는 들어있을 듯 해요. 구독. 양이나 염소의 초산은 잘못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지만 요 녀석은 나이가 좀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강제로 나이가 꽉 찬 뒤에 임신을 하게 돼서요.
푸드리의 머리를 기준으로 왼쪽 배도 꽤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먹성도 장난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초음파 검사도 스트레스를 줄 위험성이 있을 듯하고 언제 새끼가 나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바닥재를 깨끗하게 유지해 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가 봐도 임신인데. 어린 양을 위한 보온용 집도 곧 만들 겁니다. 어? 어디 갔지? 없어. 살을 먹어서. 아! 오리들은 여전히 매일같이 알을 낳고 있는데 품따 안 품따를 여전히 반복하는 상황이라 1, 2, 2세를 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품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 봄을 노려봐야 할 듯. 부화기에서 나온 설정이 2세들은 한창 못생겨졌습니다. 마지막 털갈이가 남은 지금 시기가 가장 못생긴 시기인데요. 공작과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에 걱정을 좀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있습니다. 뭘 봐? 여기저기서 계속 치이고 다녀가지고 좀 겁은 많아요, 애들이. 군대도 안 간 요놈이 군기를 엄청 잡습니다. 설정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오게 막아요. 암컷 등살에 수컷들은 오히려 목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우 추워. 조금만 해도 추워.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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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는 이렇게 열등을 틀어주고 있고요. 열등이 뭔지 모르던 새들은 열등 앞에서 잠을 잡니다. 뭘 봐. 뭘 봐. 뭘 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지울스였어요. 뿅.